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잔류 제거 장치 탈착기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탈착기는 평소에는 이제 잔류 장애가 없었지만 외부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물체에 잔류 장애가 오염된 부분을 탈착기를 통해서 제거해 줄수 있는, 잔류 장애를 제거해 줄수 있는 장치입니다. 보통 작업 현장에 조건에 맞춰서 탈제하시려는 물체에 맞춰서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도 뭐 연속 사용이 30분용, 12시간용, 24시간용 다르게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제 연속 사용 시간도 용도에 따라 조건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탈제기는 표면 잔류작에 적합하며 화이스강, 베어링강, 니켈 크롬강, 용수철강 등 탈제가 어려운 강제도 분명히 빠르고 신속하게 잔류작을 제거해 줄수 있는 울트라형 탈제기예요. 오늘 탈제기를 통해서 오염된 물체에 남은 잔류작을 제거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탈제 전 상태고요. 제품 끝쪽에 자력이 많이 몰리네요. 50가우스 이상의 잔류장애가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탈착기를 한번 통해 제거를 해볼게요. 물체를 제품 위에 올려주시고요. 물체와 탈자 장치는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오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잔류자가 다시 물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탈자가 잘안 되실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50가우스 이상의 남았던 잔류자기가 탈자기를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제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잔류자기는 0으로 측정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반 위에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트 이외에도 터널 타입이라든지 다리미형 등 다양한 형태로도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마그네트였습니다.